자, 어제 새벽이었습니다. 50대 장인이 자신의 집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장인은 도주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. 영상으로 보시죠. 자, 늦은 밤 시간입니다. 한 남성이 골목을 나와 유유히 사라지는데요. 몇 시간 뒤 이 남성이 나왔던 골목 방향으로 경찰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. 뒤이어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을 하고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. 자, 30대 남성, 그러니까 사위가 50대 장인의 집에서 숨진 건데요.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이 30대 사위는 숨진 뒤였습니다. 골목을 걸어 나왔던 그 남성, 50대 남성, 바로 이 사위를 살해한 장인이었습니다. 범행 후에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9시간 40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자, 이 사실은 중국에 있던 딸의 신고로 드러나게 된 건데, 그러니까 아버지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 너머로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다라면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. 아니,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왜 저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다는 겁니까? 그 딸이 뭔가 사건을 직감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안 그렇죠. 좋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뭔가 특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뭐 따지러 갔든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선 간에 서로 두 사람이 뭐 화해를 하러 갔을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러니까 만나러 가서 함께 술을 마셨고 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다퉜다는 사실까지 딸은 알고 있었고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추가적인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네. 사건이 일어나기를 직감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사유였던 간에 좀 불행한 뭔가의 이유가 끼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죠.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아직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건이고 우리가 좀 섣불리 단정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발생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건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.